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요 아주 또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떤 영상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알끼리.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 영상은 바로 마술입니다. 과연 어떤 신기한 마술들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 바로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뭐야? 자, 콜로라도 컷입니다. 오? 이번에 손가락 마술인 것 같습니다. 뭐야? 뭐? 잠시만. 아, 이해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돌렸잖아. 근데도 이 손톱 부분이 여기 앞으로 돼 있었거든? 그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와, 이거 진짜 딱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엄청 깜짝 놀라면서 속을 것 같은데? 레전드 마술이고? 자, 이번엔 뭐죠? 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아, 나는 항상 속았거든? 우와, 이거 CG 개쩐다 했는데, 아, CG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야, 이거 좀 많이 놀라운데? 자, 이번엔 뭐죠? 어?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약간 직원들도 놀란 표정인데요? 자, 영상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죠? 우와! 약간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건가? 아, 그래가지고 약간 거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구나. 어, 신기하고. 자, 이번엔 공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니, 놀랄만 하신데? 어, 아니. 아니, 놀랄만 하시네. 자, 이번에 주스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컵에 집어넣고. 아, 아까 그 코카콜라로 맛을 하시던 분이네. 와, 뭐야? 어? 오, 너무 신기하고. 자, 이번에는 스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로 밖에 눈 온 것처럼 표현이 되네요. 우와, 약간 겨울 느낌 나게 하려면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아, 손가락 자르는 마술? 오! 아, 저래서 손가락이 멀쩡할 수 있던 거였네요. 어허, 너무 신기해. 난 순간 손가락이 잘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자, 이번에 테니스 공을 넣습니다. 뭐야? 어? 뭐야? 어? 아, 처음에 먹었던 거. 와, 저게 계속 입에 있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가리입니다. 아, 뭐야? 어? 아, 약간 이게 위에서 보니까 마술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이잖아. 어, 그래서 확실히 좀 어색해 보이긴 한데, 저런 거 이제 또 눈앞에서 보면은, 어? 뭐야? 이게 가능해? 바로 이런다고. 인정? 자, 이번엔 뭔가, 어? 손이 빠졌어. 뭐야? 우와! 아, 저런 식으로? 우와! 어, 대박이다. 우와! 아, 어우, 좀 지리는 마술이었고요. 어, 아까 이 아저씨 그 손가락 자르신 분 아닌가요? 자, 과연 어떤 마술을 또 보여줄지.
뭐야? 아, 저런 식으로? 아! 자, 이번엔 숟가락 맛입니다. 어? 우와! 이건 좀 신기하다. 자, 이번에는 또 무슨 맛을 보여줄까요? 입에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아, 유튜브 찍을 때. 아! 간단하면서도, 진짜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찍을 때는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다 속을 것 같다. 나도 조만간 이 빨대 맛을 한번 쇼츠로 올려서 조회수 좀 쫙 우마이 좀 해야겠어요. 자, 이번엔 뭐야? 아, 이런 식으로. 아, 약간 포토샵하고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아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였던 거야? 이건 뭐야? 아,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마술 같은데? 아, 맞네. 아하하. 아, 저런 식으로. 틱톡 리얼. 오호! 틱톡에 영상들을 보통 이런 식으로 찍는다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뭐야? 어? 아, 손에 붙인 거구나? 그렇게 많이 신기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또 뭐야? 우와! 우와! 뭐야?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였어요, 영상들? 아하! 오! 나도 다음번에 저런 식으로 한번 틱톡 영상이나 유튜브 쇼츠 꼭 찍어봐야겠다. 아, 진짜 세상에는 신기한 마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이번에는 아빠가 아기를 제대로 속이네요, 아주. 웃기고. 아하하! 애기 귀여워. 놀래 자빠진 거 봐. 자, 이번에 무슨 마술이죠? 어? 뭐야? 오? 어허! 차이지게 때려버리기! 어? 어? 아, 튜토리얼 플리즈라는 댓글을 보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죠? 페이크 팝콘. 아무것도 없어요. 쑥? 쑥? 저기 뒤에 있는 사람까지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놀라네. 야, 근데 이거 약간 너무 주작티가 나는데? 자, 이번에 뭐죠? 큐브로 마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쉐이키 섞어 어? 오? 큐브가 갑자기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는 큐브가 완성이 되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쉐키 탁 하니까 큐브가 완성돼서 여성이 굉장히 놀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시네마 약간 그 뭐야 효과를 사용하는 거네, 크로마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였구나. 이건 마술이 아니잖아, 솔직히. 편집의 힘 아닙니까? 인정?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신기한 마술 영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혹시나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아는 마술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댓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